방송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네, 카타나에 이어 마샬로 아, 왔습니다. 네, 그 이누형이 카타나 끝내는 시간에 뭐 바로 날려버렸어요. 자, 이걸로 만족 못하시는 분들, 자, 그죠? 저희가 이 JCM 시리즈들을 꽤 지금 꽤 많이 쌓였습니다. 맞아요. 꽤 네. 많이 쌓였고 아마 그 가장 역시나 그 많은 충격을 받았던 그 시작점은 어쨌든 800으로 여러분들이 엄청난 관심을 가져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주빌리 뭐 이렇게 또 등등 나가면서 그때 이제 옥스가 좀 다시 좀 이제 새롭게 좀 조명받는 좀 시간도 됐었고 이 900이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상징적인 앰프고 이제 뭐 800 좋아하시는 분, 900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빌리 요 라인까지 해서 예전에 락음악을 사랑하셨던 분들은 이 앰프들을 굉장히 많이 쓰셨는데 어느 순간 이제 업계에서 이제 현장에 나가봤을 때 2000이 너무 많이 좀 자리 잡아서 합주실 공연장이 많았다가 이제 버즈비에서 버즈비에서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만날 수는 있는 거고 실제로 마샬 수입처에서 이제 다시 좀 물량을 들여오면서 이제 확실히 그 예전에 그 이 사운드를 즐기셨던 분들이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구매하고 싶은데 왜 리뷰를 나가서 보니까 왜 품절이 돼 있냐라는 댓글도 굉장히 많아. 아니 뭐야 이렇게 뭐 리뷰를 왜 하냐는 뭐 이런 뭐라 해야 될까 약간 아쉬움에 맞아요. 한탄이 섞인 이제 댓글도 많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물량이 또 들어오면 또 들어온 대로 나가고 해서 저희가 리뷰를 하고 있는 도중에 팔리는 애들도 있고요. 리뷰를 하려고 올려놨다 사가서 리뷰를 못 찍는 애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리뷰를 업로드하는데 이미 품절을 걸어놓고 리뷰가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또 약간 이제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이치카니토 5월 초에 찍었는데 왜 6월달까지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이치카니토 언제 올라오냐고 계속 댓글로 문의를 했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이치카니토가 기타가 한 대도 없어가지고 리뷰를 올리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아. 회사 입장에서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채널 입장에서는 리뷰를 찍었으면 올리면 이제 구독자분들이 보면 좋은데, 근데 뭐 회사 입장에서도 리뷰를 올렸는데 상품 설명 페이지로 링크가 연결되었고 뭐 판매 촉진이 1위라도 돼야 되는데 들어와 있는 기타가 한 대도 그렇죠. 없는데. 그래가지고 그 기타가 들어올 때까지 그 시간이 이제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품절 떠 있는 거는 저희가 미리미리 죄송합니다. 근데 요새는 이 수급 자체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리뷰가 따끈한 리뷰라고 클릭해서 들어봤는데 품절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빨리 인기 모델들일수록 수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순차적으로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카타나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또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잠깐 했는데 제가 이걸 여기서 다시 좀 해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지금 돈을 아끼기 가장 좋은 시즌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그 아껴서 산 기어가 안 아끼고 진짜 비싼 돈을 산 기어보다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떨어져 봐야 얼만큼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였고 제가 이 뉴비 여러분들, 초심자 여러분들 혹은 이제 입문하셔서 프로를 지향하시는 분들께 추천드리는 구매 방식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한테 버짓이 100이라는 버짓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정말 내가 갖고 싶은 드림 기타, 내가 갖고 싶은 드림 앰프 이런 것들은 그 버젯 100으로 하나밖에 못 삽니다. 100을 다 써서 기타를 한 대 사. 너무 좋죠. 너무 좋고 행복하지만 그러면 이 기타에 걸맞은 다른 장비들을 구입하는데 어떡할 거야?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면 내가 시계를 너무 좋아해. 시계를 너무 좋아하는데 나의 버짓을 시계에다 다 썼어. 알몸에다 시계 차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이런 느낌인 거예요. 다른 거에 걸맞은 거를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맞아요. 100이라는 버짓이 있을 때 저는 여러분들께 그거를 상황에 따라서 50으로 두 개를 분할해서 내가 100점짜리 기타 하나를 살 돈으로 이제 100이라는 버짓에서 50으로 내려왔을 때 악기의 퀄리티가 50이 되지 않는 시기가 된 거예요. 버짓이 절반이라도 악기 퀄리티는 80에서 90이 됩니다. 그런 악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90점짜리 앰프 하나에 90점짜리 기타를 사는 거 하거나 아니면 80점짜리 앰프와 80점짜리 기타와 80점짜리 인터페이스를 사는데 분할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낮춰가지고 다양하게 맞춰서 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훨씬 더 네. 업그레이드의 재미도 있고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내 장비가 전부 다 하이엔드인데 이 들어가는 잭 하나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싸구려로 틱틱틱 꽂아놓으면은 내가 아무리 부티크 앰프 페달 쓰고 해봐야 거기서 사실 굉장히 많은 손실이 일어나고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눈높이를 맞추는 업그레이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카타나에서 이걸 왔을 때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 당연해요. 당연한 건데 이제 우리가 그 저가 형태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한 번 더 설명을 네. 드렸고요.
그리고 이 마샬 앰프가 270만 원인데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걸 줬는데도 이게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듣는 귀가 뛰어나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취향의 문제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취향의 문제고 이걸 줘도 만족을 못 한다면 그냥 마샬이라는 질감과 그 앰프의 그 브랜드의 어떤 사운드적인 특징을 싫어하는 거지 이게 퀄리티가 모자라기 때문에 싫어할 수는 없는 이제 영역에 와 있는 그죠. 제품입니다. 이거는 그냥 확실한 원 오브 카인드 같은 맞아요. 이제 어떠한 그 카테고리 안에서 그냥 그 끝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정말 좋은 앰프예요. 내가 이 앰프의 좋음을 싫어할 수는 있어도 이 앰프가 좋다는 걸 부정할 수는 없는 앰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운드 어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징적인 사운드라고 맞아요.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살을 좀 붙이면 이니형이 이제 저희 렉타면서 늘 강조하는 거죠. 장비의 밸런스를 맞추는 거를 항상 추구하시면서 자신의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렇습니다. 기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270만 원짜리 기타 에다가 30만 원짜리 기타 사서 300 채우지 마시고요. 150만 원짜리 앰프에 150만 원짜리 기타 사세요. 네. 자, 앰프 카테고리 한번 들어가 보면은 마샬이 이제 여러 가지 앰프 카테고리 스튜디오, 오리진, DSL, 코드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오늘 하는 앰프는 여기에 속해 있는 앰프입니다. 그냥. 빈티지 리이슈에 속해 있는 앰프고요. 저희가 예전에 이제 빈티지 리이슈 앰프들을 하면서 정말 많은 극찬을 했었잖아요. 저희도 너무 반가웠고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했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255, 255X와 1987X 그리고 JTM 45, 2245, JCM 800, 2203, JCM 900, 4100까지 4100까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앰프들이 가득가득 있습니다. 여기에 또 다양한 다른 모델들 네. 이런 것들도 보실 수가 있고요. 블루스브레이커는 이제 콤보 형태로 나와 있고 네네네. 남은 전부 다 이제 앰프 헤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스펙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270만 원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제 JCM 800을 하기 전에 썼었던 앰프 헤드는 JCM 2000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현재 800을 쓰고 있고 그리고 오늘은 JCM 900입니다. JCM 800과 900의 가장 큰 차이점은 채널이 분리되느냐 맞습니다. 아니냐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희가 JCM 800을 좀 너무 만족하면서 쓰고 있지만 JCM 800을 쓸 때 가장 불편하고 귀찮은 건 항상 개인 톤을 듣기 위해서 한 번 밟고 끝나는 게 아니고 볼륨이랑 그죠. 셋업을 늘 항상 바꿔야 된다라는 그 불편함은 있습니다. 완벽한 클린 톤을 좀 듣긴 힘들다. 그렇습니다. 약간의 그 까슬함이 있다. 맞아요. 약간의 그 까슬함, 그러니까 늘 항상 세미 클린, 세미 크런치로밖에 못할 수 없는 근데 그 하지만 한계가 있죠. 그것 때문에 쓰는 거죠. 그것 때문에 쓰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완벽한 클린을 원한다. 그리고 나는 확실한 채널 분리와 그리고 아주 편안한 채널 셀렉팅을 하고 싶다라고 맞다. 하시는 분들은 800보다는 900으로 가시는 여기로 게 와야죠. 훨씬 좋습니다. 가볼게요. 1990년에 처음 출시된 JCM 900 시리즈는 이거 너무 웃기죠. 이전 제품보다 더 높은 이득을 자랑했습니다. 이게 개인이죠. 개인. 네, 그죠. 이런 식으로 번역된 것들이 옛날엔 정말 많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채널 A의 클린에스 크런치, 채널 B는 포화된 록 사운드.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하이 게인 사운드를 맞아요. 이 채널 B에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마샬에 대한 브랜드 소개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이제 프론트 패널 펑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스탠바이와 파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풋 스위치 연결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설레는 금색이에요. 그렇죠. 채널 B 온 스위치 LED 네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채널 B의 볼륨, 채널 B의 리버브, A의 볼륨, A의 리버브, 그리고 프레젠스와 3밴드 이퀄라이저, 그리고 프리앰프 요 채널 B의 게인 레벨을 설정하고 A의 게인 레벨을 설정하고 기타 인풋 이렇게 전면부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어 패널 쪽에서는 다양한 연결부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16번 이쪽에서 이제 이펙트 루프 레벨을 선택을 하실 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펙터, 루프 샌드, 리턴, 그리고 레코딩 컴펜세이티드 라인 아웃, 그리고 다이렉트 라인 아웃, 아웃풋 임피던스 셀렉트, 스피커 아웃풋, 모드와 네 그리고 밸브 퓨즈와 파워 인렛이 있고요. 메인 파워 퓨즈 여기서 다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세팅을 바꿔서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고전력 및 저전력 옵션 이쪽에서 전력을 변경할 수 있는 크랭크 잇 업이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네 잠깐 보고 올게요. 로우로 되어 있네. 하이로 바꿔놓을게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두 채널 각각 자체 게인 및 볼륨 설정이 있어서 요
그 마샬의 크런치 사운드를 그렇죠.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서 쓰실 수가 있고 바로 손쉽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풋스위치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쪽에서 한번 이 사이즈 한번 볼게요. 사이즈가 18.8kg. 저희가 아까 이거 가지고 그 원암 마샬로우를 진행을 했거든요. 들고 한 손으로 들고 오다 보니까 이게 광배의 자극이 쫙 오더라고. 그래서 바로 여기 이걸로 그냥 이렇게 네, 무게가 꽤 있더라.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바벨로 진행을 할 때도 이거 뭐 원암 덤벨로우 할 때 뭐 그렇게 큰 무거운 무게 아니니까 한 이 정도 무게. 네네. 15에서 20. 그렇죠. 네. 15에서 20 뭐 좀 내가 오늘은 좀 부셔버리고 싶다 하면 이제 한 25까지. 네. 30은 아직 전혀 뭐 할 수가 없고요. 30은 네. 사실 거의 그거는 그냥 약간 지금 아까 딱 들어보니까 세트 치기 딱 좋은 무게더라고요. 네. 30은 사실 치팅을 쓸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렇죠, 몸을 튕길 수밖에 네. 없어서 그래서 몰입을 못합니다. 씨는 잠깐 원암 마샬 로우를 하다가 마샬 리프트 한번 하고 네. 저는 마샬 스쿼트 한번 했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헛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뭐 오늘의 기타는 제 개인 기타고요. 네. 아무래도 JCM 또 900 이 빈티지 리슈 이 고가의 모델 이거 한다고 하니까 제 개인 기타를 가져왔고요. 좋습니다. 얘는 레스폴의 옥스의 마샬 절대 실패할 수 없는 그죠? 최강의 조합입니다. 얘는 89년산이고요. 59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히스토리 없었으니까. 네. 그때 59 리슈라는 이름이고 픽업은 1960년대 픽업입니다. 아, 좋네요. 네. 89년도 모델, 쟤는 네. 90년에 첫 출시된 모델. 네. 딱 그때 동년배들입니다. 네. 야. 저 마샬 클린 되게 오랜만에 들어본 것 같아요. 예전에 했던 그 세팅이 있었는데요. 그걸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바로 시원하게 백킹 가봐야죠. 어우, 야, 좋아요. 반가운 소리가 들립니다. 가볼게요. 어우, 신납니다. 네, 바로 가볼게요. 좋습니다. 네. 여기서 좀 더 리드를 주고 제대로 화이게 나오죠. 네, 가볼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솔로 기타 솔로 가봐야겠죠. 네, 기타 솔로 가볼게요. 멋집니다. 사운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네, 사운드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이 뻥 뚫리는 사운드입니다. 이거는 네. 뭐. 이 뭐 어쩔 수 있나? 당연히 더 좋죠. 상이 좋죠. 제일 이게? 좋죠. 예. 뭐 사실 뭘 말할 게 없고 일단 솔로 한번 빼고 그 솔로 빼고 백킹만 한번 들어볼게요. 네. 아, 이런 게 개인이죠. 제대로입니다. 그죠. 이게, 이, 뭐, 지금 여기 뭐 제가 900옥수라고 적어 놨는데, 네이밍은 지금 800으로 되는데 900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급하게 하느라고 그런데. 이 개인 제대로 내려면 돈 한 1500 써야 되는군요. 아, 여러분,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러분, 늘 말씀드리죠. 그, 초반에, 인우 형이 말했죠. 밸런스 우리가 그거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이 세팅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이미 뭐 구력도 있으실 거고 아니면 혹은 이제 입문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저처럼 레스포를 이렇게까지 가시진 마시고 네. 스탠다드 안에서도 뭐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합니다. 근데 얼마 전 그 기어 타임즈 버즈비 리뷰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인우 형이 그런 말 했어요. 아 이게 머피랩이 아 나 그런 말 하기 싫은데 아 있는 것 같다. 아 뭐가 있다 뭔가 뭐가 있다. 아. 근데 그 뭐가 있긴 해요. 네. 있는 건 맞습니다. 자 그래 이렇게 된 김에 저번 800이랑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네 좋습니다. 네 역시 클린이 아니야. 클린이 안 나오죠. 아, 좋아요. 요런 느낌이고 네. 바로 900 한번 들어볼게요. 네. 이게 야. 지금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죠. 이게 왜 800과 900이 매력이 다른지. 이게 개인 똑같은 마샬의 이 DNA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다르고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800을 쓰고 있습니다. 800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쓰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 뭐라 해야 될까요? 그 800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좀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 그거 이상 가지도 않은 푼더로 어느 선에서 딱 멈춰 있어서 근데 이제 900을 여러분이 연주하시면 훨씬 더 뭐라 해야 될까 좀 더 재료가 많고 좀 더 차린 게 많죠. 네, 차린 게 많고 포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좋은 편입니다. 포장이 잘 되어 있어요. 잘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800에서는 어떤 그 직선적이고 순수한 느낌. 그죠. 그 순수하고 퓨어한 느낌의 그런 좀 뭐랄까 되게 가슴 설레는 그런 근원적인 그런 설렘을 느낀다면 900은 설렐 수 있는 방법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굉장히 연륜이 많은 노련한 사람이 그 설렘을 딱 만들어서 선사해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면 둘의 역량이 완전히 같습니다. 둘의 역량이 같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명은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는 거고 한 명은 금메달 따고 나와서 프로 데뷔한 다음에 이제 행사 다니는 이런 느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둘 다 김연아지만 우리가 올림픽 무대에서 보는 김연아와 갈라쇼 무대에서 행사에서 보는 김연아와는 전혀 다른 아름다움과 그죠. 전혀 다른 멋있음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800과 900 사이에 나오는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이네요. 깔끔하게 정리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여러분 800, 900은 뭐 아까 인우 형이 말씀하셨죠. 이까지 왔는데 이게 뭐 앰프가 안 좋다 이런 건 존재하잖아요. 그냥 취향이 나랑 안 맞다 뿐입니다. 그러니까 800과 900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좋다 안 좋다는 사실은 뭐 전혀 의미 없는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마시고 800, 900을 뭐 저희 버즈비 사이트도 참고하시고 해외 사이트 유튜브 해외 유튜브 채널도 사운드 그 샘플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마샬의 깊숨 조합도 있지만 여러 가지 악기 조합 영상들이 많을 거예요. 네. 나는 스트레스는데 왜 스트렛 조합은 안 찍어주시는 거야? 아, 물론 찍어드리면 좋지만 이 궁합이 제일 사람들이 원하는 궁합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도 그중에서 골라서 그렇습니다. 깁슨 마샬로 보내드린 거고 네. 어쨌든 많이 찾아보시고 그 안에서 내 취향이 뭔가 한번 생각해보시면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과의 조합을 원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와 잘하네. 혹시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 와 잘하네. 에릭 클랩튼 시그니처처럼 우리가 지금 이렇게 8구 레스폴 했으면은 여기에 비견할 만한 정도는 나와줘야죠. 그래서 스트랩 중에서도 엔간한 스트랩 말고 에릭 클랩튼 블랙키로 저희가 딱 준비를 했습니다. 네. 블랙키를 저희가 평소에 이제 기타가 나오면 보통 세트함에서는 이제 기타를 비슷한 데서 세대 모아갖고 똑같은 캠퍼, 똑같은 이제 쿼드 세팅에다가 맞아요. 저희가 이렇게 녹음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다음 시간에는 어차피 기타가 한 대만 따로 나오기 때문에 캠퍼 말고 여러분들이 원하실 수 있는 이런 빈티지한 사운드 조합에다가 바로 그리고 오늘 거랑 비교하기에도 너무 좋은 게 깁슨으로 쳤을 때 이 소리, 팬더로 쳤을 때 어떤 소리? 되게 궁금하잖아요. 바로 JCM 900과 에릭 클랩튼의 블랙키와의 케미를 다음 시간에 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도 못했다. 근데 아, 이노 형이 참 명 MC가 맞긴 하네. 네. 이걸로 마무리하죠. 네. 네, 박우석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